예루살렘 성 서쪽의 통곡의 벽은 유대교 신앙의 상징이자 예루살렘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인데요. 서기 70년 로마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승리한 뒤 유대인들을 몰아냅니다.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무너지지 않은 성벽 일부를 남겨두었는데요. 그 일부가 오늘날 굳건히 남아 유대인의 신성한 순례지가 된 겁니다. 이 땅은 7세기부터 이슬람 제국의 땅이 됩니다. 이 땅에 처음 뿌리를 내렸던 유대인들의 성지에서 이제는 이슬람교들의 성지로 자리잡게 된 겁니다. 지금 현재의 성전산 모습입니다.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는 꼭대기에 성전을 짓고 수백 년 영화를 누렸던 유대인들. 그러나 성전은 이제 돌아가려야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. 7세기부터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이슬람교인들이 그들이 성전을 세웠기 때문인데요. 이곳이 바로 오늘날 예루살렘의 상징이 된 황금사원입니다. 황금사원이 생기면서 예루살렘은 메카, 메디나와 함께 이슬람교의 3대 성지가 됩니다.